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대 제본데요. 9%. 9%. 딱 템스팅이 거의 9% 둘둘이 돼 있는 것 같죠. 야, 이렇게 올스텝 붙어 있으면 되게 추업이 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형력이네. 74, 28. 70%적이구나, 다. 다 9% 둘둘에 70%적이네. 이거는 30%적이네요. 24, 35, 70, 57, 50. 아, 그렇습니다. 30%적인 것 같아. 아, 데아시도스 이어링. 1, 2, 3, 4, 5, 6, 7, 8. 하나가 부족하네요. 아, 이거는 팬텀 돌리면 되겠구나. 커리 8%에 03%. 버전은 똑같은 거. 망토 유니크. 올텐 6%. 아,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2600. 링크는 2600이면 기본적인 거는 다 있네요. 그죠? 어느 정도.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명인이신데. 아, 네네. 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니, 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진로 정도만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아, 금액 투자 예정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직까진 그렇게 큰 투자 예정은 없고, 이제 꾸준히 할 거라. 아, 큰 투자 없이 그냥 자기가 번 돈으로 뭐 10억, 20억 모아서 가겠다는 거 맞습니까?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젠 백업이 이 정도 되면은 좀 우선시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로 젠 백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템을 바꾸실 타이밍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수가 템을 사 와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17성 에디터 줄에 템을 사오시든지, 아니면은 금액이 좀 부담되면은 추후 100 이상 정도의 에디터 줄에 요런 식으로 이제 템을 바꿀 수 있는 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이분이 방무가 높은 이유가, 이게 방무가 있잖아요, 무게. 이 방무가 들어가면은 두 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60%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방무 6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템 세팅을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애매하게 한줄 사기에도 지금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오르지도 않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무기를 먼저 스타포스를 아니 그 큐브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부위로 하는 게 나을까 엠블렘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보스의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방무가 있어야지 보스가 지금 현재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레전 띄어서 뭐 옵션을 만들지 않은 이상은 뭐 사냥 위주로 할 거면 공포로 바꾸시는 거고. 이건 선택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방무가 빠지면 보스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루타하고 다 하고 계시죠? 카루스는 3카론만 이제 하고 있어요. 아, 카벨 안 깨져요? 그제 손이 좀 딸려가지고 카벨을 못 깨요. 아, 데미지는 되시지요. 저도 최근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젠 백업 성이 원래 돼 정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코어 마저 진행하다가 실수로 세줄 코어를 갈아서 아, 이거는 이제 그
젠팬건만 좀 하면은 이제 손이 들어가면은 이제 카로타가 될 것 같으시니까는 여기서 뭐 선택진 것 같아요. 뭐 실상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하나씩 맞춰가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선택지가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뭐 17성 인템을 사오시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이것도 오래 걸리는데 네 두 줄짜리 사오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백주업으로 그죠? 그렇다고 1.5줄템을 하고선 올리기에는 나중에 가면은 가격 받기가 좀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저라면 저라면은 일단은 젠팩업을 좀 하고 그냥 사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직작을 하거나 요 정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그럼 지금 상태에선 카벨이 안 되는 거죠? 될 것 같은데요. 젠팩업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깰 것 같은데. 아 한번 해보시. 아 제로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방법만 알려줘보십시오. 아 제로 이제 패스하면서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떤 스킬을 써야 됩니까? 알려줘보십시오. 제가 데미지 그 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기 키 세팅 있는 스킬 다 쓰셔야 돼요. 아 다 쓰면서 하면 됩니까? 그 A 버튼 두 번 연타하고 S 두 번 연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긴 하는데. 초피살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알파 상태인가요, 베타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로 만들어 드린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기가 살짝 어려워서. 1, 2, 3, 4, 5, 6 그리고 QWE, T 다 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 상태다 그러면 그 베타 상태의 베타 스킬들 위주로 이제 쓰러주시면서 알파 상태 알파 스킬 쿨 돌려주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 느낌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버프 스킬 없습니까? 제로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저 2에 있는 스킬이 버스트 스텝이라고 그 이제 스킬 같은 거 좀 아 이동할 때 좀 편한 스킬인데 네네 그 베타 상태 터닝 드라이브 쓰다가 중간에 캔슬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버프는 뭐 써야 됩니까? 버프는 제로 버프는 거기 있는 게 그 5번 6번에 있는 것만 써셔도 되고 2번은 무적기랑 1번은 이제 그 데미지 25% 증가 붙어 있고 3번 같은 경우에 해도예요. 1, 2, 3번 다 누르면 됩니까? 네 2번 네 아 됐습니다. 깼습니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서트에 있는 게 그거 바인드예요. 아 저도 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미지 감만 봐보는 거지요. 일단 카벨을 목표로 하시는 거 맞지요? 한번 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킬을 몰라가지고 키 막 누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키 막 눌러가지고 인설트 딜리트를 누르는 겁니까? 바인드 뭡니까? 바인드 딜리트 딜리트 너무 근접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아 딜리트가 바인드입니까? 아니 인서트가 바인드예요. 아 인서트가 바인드입니까? 그 별로 있는데다가 1번 깔아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딜리트 누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오 어렵습니다. 어떤 스킬로 공격해야 됩니까?
상태에서는 일단 W에 있는 스킬. 어, A도 바인드입니까 혹시? 아니요, 그냥 베타 그 기본 공격 베타 패시브가 바인드가 있어. A만 쓰면 안 됩니까? 네? 이미. A만 쓰면 안 되나요? 어, AA, SS, XX 반복해보세요. 그, 패타 상태에서 AA, SS, XX 쓰고, 그 다음에 RR, WW 계속, 그, 어! 아, 이 정도 체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깰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바인드 걸리는 거 무슨 스킬입니까 이거? 살짝 바인드 걸리는데 패시브에 바인드가 있어요. 크리티컬 뜨면 일정으로 바인드 걸립니다. 아 그런 스킬이군요. 어떻게 보면 사기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숲에 있는 것도 그 바인드도 있어가지고 제로 바인드도 3개입니다. 아 시청자분들은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깰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로를 몰라가지고 아 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딜로 충분히 깨신다고 하십니다. 아 연습하면 될 것 같답니다. 네네. 아 일단 제 컨트롤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아,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통합적인 의견을 모아보면 여보세요? 네? 아, 통합적인 제 의견을 보면은 약간 간당간당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그래서 약간의 스펙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리는 거 보아 딱 젠백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없나요? 딱 젠백업 하면 될 것 같다는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그게 딱 젠, 아슬아슬하다, 약간 애매하다 하면 그게 딱 젠백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죠? 젠백업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뭐, 템적으로라든지. 지금 사카오의 그 택배기를 나중에 네네. 더 높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템 세팅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자는 당장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자 추업이 다른 거에 비해 높게 뜨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자를 바꾸기보단 나머지를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분자벨하고 탈벨 중에 어느 걸 쓰는 게 나을까요? 분자망하고 탈벨이요? 분자벨하고 탈벨. 골든 클로벌 안 쓰고요? 골클을 바꿀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아, 골클을 잘 두 개인데, 어, 누가 봐도 이제 분노한 작품의 벨트가 더 좋아요. 그죠? 골클보다. 네. 하지만 골클을 쓰게 되면 나중에, 코드에서 팔 수 있는 기능이 생기지요. 약간 스펙은 더 낮아지겠지만. 아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네. 어 이제 벨트는 탈벨이 또 있긴 하지요. 팔벨은 이제 골든클로버는 직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돼 있는 걸 살 수도 있는 어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벨을 더 추천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장이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아니십니까? 그죠? 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걸 좀 벨트가 워낙 이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는 오히려 일단은 나머지 부위를 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이 조금 됩니다. 아니면은 탈벨을 아 이것도 약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보장이 세트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팬턴트 뚫으면 9세드 아닙니까 그죠?
네.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이제 궁금했던 건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아이템을 만들지 아니면은 돈을 모아서 사올지 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젠팩업을 먼저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제 그럼 저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